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횟집에서 뵀던 사람인데요. 아, 네, 형사님. 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두 번째 목격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서요. 정말요? 그게 누굽니까? 며느리요. 네? 그집 며느리라고 했어요. 확실한 겁니까? 예, 시어머니의 사고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을 신고하는 거라 너무 무섭다고 신변보호 확실히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유나가 두 번째 목격자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새로운 목격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그럴 뿐 아니라는 거 우리 정말 다 아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집에도 못 가시고 이게 무슨 일인지. 말도 안 돼. 엄마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럼 한유라는 뭘 봤다는 거지? 거짓 진술까지 해서 한유라가 얻는 게 뭐야? 혹시 한유라 네가 범인이야? 아니야. 한유라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도 대포폰 국내 사용 기록이 있어. 그렇다면 한유라가 범인은 아니라는 건데. 오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다시 말해봐. 재산세 고지서 떼주세요. 맞아, 잘했어. 저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 맞지? 유라야, 너 우리 엄마 아픈 거 알고 있었다면서 왜 얘기 안 했어? 아, 그거 오빠 걱정할까 봐. 그래도 나한텐 얘기해 줬어야지. 오빠 미안해. 내가 또 생각이 짧았네. 엄마가 구치소에서 죽기로 원했던 거야. 우리 집 재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한 거고.